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면서 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도로 옆으로 이어진 토사가 지난해 내린 폭우로 조금씩 무너지면서 이를 우려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해마다 장마나 태풍이 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 바로 산사태나 도로 피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사례를 먼저 보시면요. 계곡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두동강 나듯 완전히 단절된 모습입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났고 이때 쓸려 내려온 흙이 고속도로를 덮치면서 교각의 상판이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죠. 이처럼 폭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물폭탄이 쏟아지기 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미리미리 보수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아래로 55m 높이의 산이 이어져 있는 한 도로입니다. 지난 1985년도에 개설된 도로인데 그동안은 붕괴 징후가 전혀 없는 안전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태풍 미탁이 발생하면서 1차적으로 산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도로에 영향이 거의 없는 아래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내릴 때마다 경사를 따라서 같은 위치에 계속해서 빗물이 내려왔는데요. 이 때문에 붕괴 구역이 조금 조금씩 확장되다가 결국 상부의 토사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했습니다. 민원이 안전신문고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 4월인데요. 안전신문고 시스템상에 6월인 현재까지 계속해서 처리 지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자 이 행안부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지자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가 시작돼 토사가 더 무너진다면 위쪽 도로 가드레일 붕괴를 시작으로 도로 유실 위험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 인근에 사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인근에서 지켜보고 위험성을 느끼고 저희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좀 있으면 장마철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도래될 것 같아서 저기 이제 뭐 가드레일이 무너지거나, 그렇죠. 무너지거나 도로가 네. 이제 이게 절단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화면을 보니까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민원 해결에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최 기자가 직접 점검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요. 다행히 현재 안전 조치를 단단히 취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울주군 측도 사실 민원 접수 직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련 공사도 바로 진행하려 했지만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지형의 특성상 전문가들의 연구와 또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일 용역에 착수했고 조만간 실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질 성분 자체가 모래하고 자갈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함부로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갔을 때는 도로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토질하고 지질 분야의 기술자들로 해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저희들 지금 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마철이 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필요했는데요. 먼저 여기로 지나다니는 차량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4.5톤 이상의 차량 진입을 금지했고요. 또 해당 구역의 빗물 흡수를 막기 위해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울주군청 담당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빗물 방지턱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이 담임으로 해가지고 붕괴 위험 지구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지금 차량 방지용 봉을 설치해가지고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들 그 네. 설치를 안전시설을 네. 설치했고요. 천막으로 다 이렇게. 새로 다 설치를 해놓은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밖에도 울주군청은 도로 위로 연결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도로 위로 올라온 걸 막기 위해 산과 도로 사이 콘크리트를 세워서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나마 안전시설들이 마련된 걸 보니 마음이 놓였는데요. 지자체 측이 위험사항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취했고 또 행안부 측이 현장 점검을 통해 대처 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었던 건 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제보사항은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장을 나와보니까 생각한 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울주군에서도 관심 사업을 해서 조속히 우기 전에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뭐 저희 이 현장도 저희 군수님도 지금 가장 역점 사업으로 지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안전한 도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행안부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간다면 그 민원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강원도 홍천군 도로에 대해 접수된 민원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토사와 암벽이 절개돼 도로로 흘러나와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인데요. 이 역시 안전신문고 상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가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이후 개선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안전펜스 설치가 완료됐고 연말부터는 보수 공사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산사태로 인한 도로 유실 우려 민원의 해결 과정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 위험하거나 불편한 사항들은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